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6월 21일, 어제가 무슨 날이죠? 예,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 왜 부부의 날을 6월 21일로 정했을까요? 아, 5월 21일이죠? 6월이라 그러네. 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월은 5월로 정한 것 같고 21일은 둘이 하나 됨, 그런 의미를 담아서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가 이 갈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소홀히 하는 것, 이런 느낌이 받을 때 남편들은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남편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지 않게 되면은 이 가정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가, 남편이 자기 부모님들에게 정말 효도를 하고 싶으면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돼서, 아내 하나 된 아내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는 것, 이 방법이 아니면은 항상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남자가 남편이 직접 효도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심각하게 갈등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그 분석 기사가 어제 일간지를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이 빅데이터를 그 분석해갖고선 나온 결과를 보니까는 가장 의심되는 사람, 가장 거짓말쟁이 톱10을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남편. 아우,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가장 믿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많은 아내들이 가장 믿음이 안 가고 의심스럽고 가장 거짓말 자기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안 깨지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안 깨지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의심되는 사람, 가장 거짓말장이 톱10을 쭉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는 10개 중에서 절반이 되는 5개가 식구들이에요. 1등이 남편, 4등이 엄마, 7등이 아들, 8등이 아빠, 9등이 가족. 가족들이 가족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 형제, 자식들 서로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이 그 이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은 마땅한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편들은 가장 사랑하고 편하게 해줘야 될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복종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은 바로 이 두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복종의 기둥이 무너져 내렸고 사랑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왜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부의 행복은 어쨌든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두 기둥이 반드시 세워져야지만이 행복할 수가 있고 세워져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복종이라는 기둥,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 그런데 왜 복종이 안 될까요? 마땅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복종이 안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괴롭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사랑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종과 사랑을 인간의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요즘 시대에 남녀 평등 시대에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웬만해야 사랑하지.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뿌리를 인간에게 두고 있는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복종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복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영생을 얻었어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동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구원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생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없었어.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뭐였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과 복종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근거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복종의 의미도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의 본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복종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내들이 얘기하죠. 내가 남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남편과 아내는 동등되잖아.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 이 원리를 모르면은 복종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을 따지면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어요. 자격을 따진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복종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따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복종하신 거예요. 사랑과 복종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과 복종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만 복종이 가능하고 주 안에서만 순종이 가능하고 주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라니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서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주 안에서 복종, 주 안에서의 순종, 주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한 그 복종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복종도 지금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그 복종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복종과 사랑은 비움이구나, 비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사랑이란 게 뭘까? 자기를 비우는 거구나. 복종이라는 것이 뭘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구나. 복종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비우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고 순종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종은 비움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원래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는 나로 가득 차져 있어요. 나로. 이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비워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채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나 보네?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비워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사랑과 복종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비움이에요, 비움.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가득 채워져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비우신 것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채우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 뜻을 비워야 그 사람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랑하면은 나를 위한 공간은 사라지고 그를 위한 공간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제 아침 일찍 교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러 나와서 카톡을 열었는데 저희 큰애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시 한 편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이제 그 시험 다 끝나고 책을 좀 읽는데 시집을 하나 읽고 있대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시집이라고 그 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 저도 시를 하나 보냈죠. 아빠도 한 주간 동안에 마음에 와 닿는 시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서 시 한 편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간에 헤브론 목회가 있었잖아요. 헤브론 목회 가운데 이제 강의를 듣는데 장신대 이상업 교수님께서 강의를 중에서 시 한 편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시가 참 이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릴게요.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공광규 시인의 시입니다. 속빈 것들, 제목이 속빈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들은 다 속이 비어있다. 줄기에서 슬픈 숨소리가 흘러나와 피리를 만들어 불게 되었다는 갈대도 그렇고, 시골집 뒤란에 송총이 서 있는 대나무도 그렇고, 가수 김태곤이 힐링 프로그램에 들고 나와 켜는 해금과 대금도 그렇고,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회의 마치고 나오다가 정동 길거리에서 산 오카리나도 그렇고, 나도 속빈 놈이 되어야겠다. 속빈 것들과 놀아야겠다. 이 시를 보내주면서 제가 거기다 멘트를 하나 붙였어요. 이런 멘트를 붙였습니다. 빈틈없이 꽉 채워진 그림도 아름답지만 여백이 많은 그림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은 빈 공간은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하더구나.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았단다. 나도 속빈 놈이 되어야겠다. 속빈 것들과 놀아야겠다. 여러분, 속빈 것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복종이 뭔가? 속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사랑이 뭘까? 속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자리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우린 아내 자리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우리 남편 자리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우리 자녀 자리들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누군가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갈대이고 대나무이고 피리이고 대금이고 해금이고 오카리나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복종의 기둥, 사랑의 기둥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복종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복종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에 복종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복종,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그 두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